기분이 정말 좋고요. 사실 연습 때도 최근에 이제 기세가 너무 안 좋아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경기에서 이기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아프리카 최근에 기세가 많이 오른 팀이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1라운드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어떤 피드백들, 좀 중후반에 좀잘 못한다, 뭐 한타를 못한다, 뭐 이런 피드백들을 고치는 과정에서 저희가 뭐 경기에서나 연습에서나 좀 성적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걸잘 고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 잘 꺼낼 수 있다면 네, 굉장히 잘하는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어쨌든 뭐 처음엔 저희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뭐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좀더 그런 걸 의식하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확실히 저희가 좀 못하는구나,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네, 좀 걱정이 되긴 했죠. 근데 어쨌든 저희는 우승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력이 올라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순위에는 크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. 뭐 2세트 잘 묻어갔던 것 같아요. 워낙 이제 밑에서 잘해줘서 굉장히 무난하게 갔던 것 같아요. 팀에 잘 맞춰서 플레이했다 이 정도. 어쨌든 바텀에서 저희가 주도권이 있는 픽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더 쉐인을 통해서 힘을 실어주면은 게임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서 고르게 됐어요. 뭐 어쨌든 저희가 실수가 나와서 좀 잘려서 이렇게 경기가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동생들이 그래도 멘탈을 정말 잘 잡아줘서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바론이랑 용을 먹었을 때 확신했던 것 같아요. 아니죠? 저희가 초반에 유리할 때 한번 확신을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바론이랑 용을 먹었을 때 다시 확신했었어요. 네, 당연히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어쨌든 남은 한 경기와 풀업을 통해서 좀 경기력을 올리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네,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이제 실제 경기에서 이제 한번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저희의 문제점이나 저희의 강점을 확실하게 보완하고 확실하게 꺼내고 그렇게 한다면 네, 잘해질 것 같아요. 네, 굉장히 이제 저희 3연패를 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으로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